안녕하세요. 조인호 프로입니다. 우리 제자분들의 학생들의 많은 부탁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 레슨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막 정도 간단한 그런 셋업과 스윙 플레인 그리고 다운 스윙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생들이 그래요. 프로님,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좋은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스윙을 배운 스윙을 내 몸에 만들어야 돼요. 내 머릿속과 내 몸의 근육에 입력이 돼야만 그 스윙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윙을 많이 배우려면 선생님한테 경제적으로 문제도 있고 또 배웠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내 몸에 익숙하게 할 때 내 몸에 익숙하게 하려면은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에 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같이 결합이 돼야만 비로소 내 머리와 내 근육에 그 스윙이 만들어져야 그런 상황인데 거기까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한테 레슨을 잘 배워서 그 다음에 충분히 연습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어렵지만 최대한 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가장 스윙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근데 1번으로 꼽으려고 하면은 셋업입니다. 이 셋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공이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셋업에 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셋업이라는 것은 공을 치기 직전까지의 모든 준비 동작, 준비 자세, 거기에는 자, 처음에 그립 잡는 거, 그 다음에 내 몸의 드라이브와 아이언이 조금 다르겠지만 내 몸의 좌우의 중심,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서 보시게 되면 자, 내 등 각도가 꼬리뼈에서 머리까지가 똑바로 이렇게 굽어지는 상태. 굽어지는 각도는 사람에 따라 개인에 따라서 유연성에 따라 키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근데 보통 한 20도에서 15도 이쪽 저쪽으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좀 많이 굽든 좀 서 있든 중요한 것은 이 꼬리뼈에서 자, 머리까지가 똑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습니다. 기마 자세. 이런 거는 굉장히 이런 자세로는 절대 공이 안 맞죠. 약간 앞으로 구부린 자세에서 몸의 체중이 무릎과 오른발 엄지 발가락 쪽에 이쪽에가 약 60% 정도는 앞에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라야 여기서 몸 회전이 쑥 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자세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스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 이거. 그다음에 이 등 허리의 각도입니다. 이 허리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배운 기억이 나는데 허리를 이렇게 경직이 돼 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딱 꺾어져요. 자, 이런 상태를 많이 가져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상체 턴이, 어깨 턴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경직이 돼서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허리 부상이 와요. 그런데 똑바로 서라고 그랬는데 이게 쑥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렇게 굽어서도 안 되죠? 약간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 힙을 앞으로 조금 내밀을 앞으로 말리면서 아랫배를 뒤로 이렇게 올리는 느낌. 그렇다고 이런 건 아니죠. 이 허리 각도의 셋업이 아주 중요해요. 절대로 여기에 경직이 되면은 턴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피니시 갈 때도 안 되고 이 허리가 부상이 와요. 그래서 편안한 상태로 이거보다는
약간이 굽어도 이게 편안하게, 얘가 허리에 힘이 빠지면서 편안한 상태가 돼야 돼요. 자, 앞에서 보시면, 자, 허리 각도를 잘 만들어 놓고,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약간은 55대 45 정도로 우측에 좀 잡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심하죠. 그러면 절대로 공이 안 맞죠. 그럼 이 셋업을, 드라이브 스윙을, 셋업을 어떻게 잡냐. 그냥 5대5로 처음에 잡습니다. 이렇게 딱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약간만 우측으로 이렇게 구부르세요. 이 상태가 되는데 드라이브를 이렇게 치는 분들, 이런 셋업을 잡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셋업이 돼 가지고는 절대로 탑핑이나 뒷땅 치고, 이 셋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를 좀 잘 연습을 해 보시면 되고요. 똑바로 5대5로 잡았다가 전체가 약간만 우측으로 55대 45 정도, 뭐 심으면 6대 4도 괜찮은데 이건 좀 너무 지나치고요. 요 정도 셋업을 잡으시고, 자, 이런 상태 셋업을 잡은 다음에 흔히들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셋업을 했을 때, 자, 이 스팟에 한 정중앙에 공을 놔야 돼요. 그 정중앙에 공을 놔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 끝에다 걸쳐요. 여기서 이렇게 이 각도로 보면은, 자, 끝에가 가운데 같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저는 조금 더 집어넣어라, 약간 집어넣은 상태에서 쳐라, 이렇게 이제 레슨을 많이 하죠. 여기까지가 완성이 돼야 정상적인 셋업 상태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끝에다 걸치고 쳐서 전부 끝에 맞기 때문에 전부 슬라이스가 나요. 이 공 놓는 위치, 공과 헤드의 각도, 정중앙의 스팟에 놓는 위치, 여기까지가 셋업의 전체적인 자세인데, 또 하나 이제 그립을 잡는 것도 셋업의 중요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립을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몰아서, 물론 이렇게 다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립 잡는 방법은 이렇게 몰아서 잡으면 헤드가 이렇게 움직여버려요. 다쳐요, 너무.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손가락 첫째 마디와 네 번째 손가락과 손바닥 연결되는 부분, 대각선으로 잡는데, 손가락으로 잡되, 그립을 잡으면서 헤드를 각도를 맞추는 대로 잘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다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냥 돌아가면은, 자, 안 됩니다. 헤드를 열고 다시 잡으세요. 그러면,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요. 돌려서 이렇게 맞춰요. 이렇게 맞춰놔봤자 맞을 때 또 닫혀 맞춰요.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헤드가 스퀘어로 될 수 있게끔. 자, 그립 잡는 방법을 하나, 비교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스퀘어로 놓고, 이렇게 잡는 방법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잡되, 처음에 이게 들어갈 때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헤드가 안 돌아가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딱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 거는 건데, 자, 이거는 왼손은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두 마디가 최소한 보이게끔, 이 손, 엄지손가락 옆에가 이렇게 탁 튀어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거는, 자, 이 모양이 V자로 만들어진 게 오른쪽 어깨 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자, 이런 그립도 있고, 위크 그립이라고, 이런 바른 그립이 있어요. 이거는 좀 약한 그립이라 좀 선을 안 하죠. 약간 스트롱하게 잡고, 이게 내추럴 그립이라고, 정상 그립입니다. 사이에 넣고 잡대. 중요한 것은 이 V자 모양이 오른쪽 어깨 쪽으로 가면서, 이 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도 붙이고 이 V자 모양이 이렇게 가서 똑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오른손의 사이도 V자 모양이 오른쪽으로 가게끔 같이 이렇게 돼야지. 이거는 그렇게 잡고, 이거는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스트롱고, 이거는 치게 되면 100% 훅이 납니다. 공이 안 가요, 똑바로. 이게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다 똑같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을, 자, 이 손바닥 여기로 싹 눌러서 엄지손가락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해서 눌러서, 중요한 것은 손바닥 사이에 공간이 없어야 돼요. 뜨거나 헐렁하거나 이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립을 잡아서, 자, 공을 치고 나서
쭉 가서 피니시 될 때까지, 뒤에서 보게 되면 피니시 상태에서 이렇게 뜨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딱 잡고 그냥 그대로 마무리를 만드셔야 돼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이런 셋업이, 그립이 완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을 치고 연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학생들이 묻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데, 선생님, 그립 압력을, 손가락 압력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몇 프로 잡아야 됩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다 선수마다 다 틀려요. 프로 선생님마다 틀리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골퍼 최경주 선수라는 분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 선수는 망설임 없이 그냥 100으로 잡습니다. 손가락의 그립 압력을 100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100으로 압력을 잡고 손가락 외에 손목, 엘보, 어깨, 몸을 힘을 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요. 100으로 잡고 나서 다른 데는 힘을 빼서 부드럽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래요. 나는 손가락을 힘을 50%로 잡으라고 배웠는데요. 그 50으로 잡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 공을 쳤을 때 이게 너무 힘이 없고 50으로 잡으면 맞는 순간에 뭐 너프도 있고 뭣도 있고, 예를 들어서 땅을 치거나 그렇게 되면 그립이 돌아가 버려요. 헤드가. 그럼 공이 절대 똑바로 안 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무난한 것은 100으로 잡아서 다른 부분을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손목이라든가 하면 이게 가장 좋고, 그게 힘들게 되면은 자, 한 70에서 80 정도는 최소한 그립을 잡아야 돼요. 그럼 온 몸에서 가장 힘을 줘야 되는 곳이 어디냐? 제일 아래와 제일 위에. 거기만 힘을 주시면 돼요. 제일 아래는 발바닥. 발바닥 헤드 찐을 땅에다가 딱 박는 느낌으로 100으로 힘을 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제일 위에죠? 손가락의 힘을 100으로 잡으셔야 돼요. 100으로 도저히 힘이 들어서 안 되겠다. 조금씩 조금씩 빼보시는 거예요. 한 90, 80, 70. 근데 70 이하는 잡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공이 맞는 순간 생겨요. 특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다운블러서 다운블러로 눌러 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헤드가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공이 절대 똑바로 안 맞겠죠. 이만큼 이제 셋업이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짧은 시간에 허기가 참 여러 가지 허기가 모은데, 오늘은 일부러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윙 플레인. 자, 스윙에 있어서 또 1번으로 중요한 거, 자, 테이크백입니다. 테이크웨이. 테이크백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가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샤프트가 지면과 거의 평행이 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 그립 손잡이는 타켓을 바라보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헤드 각도입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해서 헤드가 정면을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투어 선수들이나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치는 선수는 거의 없고, 이게 약간의 닫혀있는 상태죠. 그런다고 이걸 닫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의 닫혀있는 상태가 이 각도와 내 등 각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만, 테이크백까지만 제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굿샷이, 좋은 샷이 많이 나오죠. 자, 테이크백. 그래서 우리 투어 선수들도 이런 동작을 하는, 동작을 예비 동작으로 프리샷 루틴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테이크백 여기까지. 자, 근데 테이크백 이렇게 하라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안 되죠. 자, 순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몸 나가는 순서. 자, 헤드 나가고 손 나가고 뒷걸음 치면서 절대 돌리지 마시고 쭉 나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상태가 약간 닫힌 상태, 이 각도와 내 등 각도가 거의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 테이크백.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각도가 문제죠. 여기서 올라가는 각도는, 자, 이렇게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똑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대각선 쪽으로 가는데, 이 각도가 내 오른쪽 어깨 마디 약간 위쪽,
이게 가장 좋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까지가 이제 백스윙인데, 이제 정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키포인트. 자, 이거는 초보자들이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연습하시면 돼요. 저는 학생들한테 초보 때부터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테이크백을 해서 여기서 제대로 올라가서, 자, 여기서 보통 어퍼 치는 분, 이 스윙을 다운스윙에 이 전환 과정을 알게 되면 어퍼 치는 거, 뒷땅 이런 것들이 거의 해결이 돼요. 이게 이 기술 하나로서 웬만한 건 싹 해결이 될 정도로 좋은 기술인데, 이게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제 가르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지만 잘 배워놓으시면 초보자도 할 수 있습니다. 테이크백. 자, 백스윙. 여기에서 대부분 어퍼 치는 분들이 바로 어퍼 쳐요. 이건 전부 흉나고 아니죠. 자, 여기에서 잠깐 머물면서 코킹과 힌징을 한 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탑에서 이렇게 좀 숙여주는 거죠. 이렇게. 왜 백스윙에서 오른손으로 쟁반 맞춘다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액션을 취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헤드를 뒤로 눕히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자, 코킹을 조금 풀어주면, 눌러주면서 오른쪽 손목을 힌징을 들어가시면 돼요. 뒤로. 그럼 헤드가 눕혀지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자, 다운스윙은 교과서에는 직하로 이렇게 내려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직하로 내려옵니다. 직하로 내려오는데, 이게 직하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약간 뒤쪽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옆구리에다가 딱 붙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여기서는 공을 때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시면 안 돼요. 공을 때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가볍게 쉽게 쑥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샬로잉 스윙인데, 이 샬로잉만 돼버리면은 정말 80-90%가 비거리, 뒷땅, 엎어치는 거 한 번에 해결이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을 치려는 의도가 있으면 힘이 들어가죠. 이게 아니고 힘을 빼고 쭉. 그냥 헤드가 이렇게 돌아나와서, 쉽게 해서 돌아나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 인에서 아웃으로 치는 것이 저절로 돼버려요. 이렇게 일부러 돌리려고 안 해도. 자, 천천히 해볼게요. 테이크백. 3단계로 나눠서. 자, 테이크백. 백스윙. 여기에서 샬로잉이 쏙 들어가면서, 자, 조금 더 들어가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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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럼 언제 돌리고 언제 공을, 자, 그립을 풀고 언제 손목을 푸냐. 여기서 쏙 들어가서 이쯤 왔을 때, 여기에서, 자, 왼발을 약간 벌려주면서 시작을 하면서 오른발은 쓰면서 쏙 밀어주면서 이렇게 여기 왔을 때 몸통이 먼저 돌아가면서 뒤따라서 같이 때리고 풀어주는 느낌. 여기까지가 스윙이 되지 않으면 공이 잘 안 맞아요. 어려워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간단히 그러면서, 우리 학생이 오신 학생이 스윙이 이쁜 학생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테이크백. 자, 여기서 백스윙. 여기서 샬로잉이 들어가는데 힌징을 다시 한번 넣으면서 싹 뒤로 쭉 내려오면서 아주 천천히 여유있게. 이거는 내려오면서 벌써 이미 이 동작이, 자, 내려오기 직전에 내 왼쪽 힙을 타켓 쪽으로 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액션을 조금 과하게 할 겁니다. 더 쉽게. 자, 여기서 쑥 밀어줍니다. 밀어주면서 왼쪽에다 축을 탁 잡아요. 무릎에 힘을 주고 내 힙을 밀어주고, 이런 상태에 되게 되면은 이미 체중 이동이 한 50%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먼저 가고 둘이, 먼저 가고 따라오고, 먼저 가고 따라오고, 이 상태에서 만들면서 내 몸은 고속버스 아니면 몸통 열차 아니면 비행기예요. 이거를 내 팔로 갖다 딱 붙여서 이 힘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스피드도 나고 파워도 나고 헤드 스피드도 나고, 이런 의미에서, 자, 내 몸통에 내 손이
같이 합세해서 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몸통 스윙이고 체중 이동이고 쑥 밀어주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중형선 드라이브는 치는 순간에 맞는 순간에 오른쪽으로 체중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지 여기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전부 엎어치죠? 이게 이제 스윙의 핵심 멤버인데 핵심 골자인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탑에서 샬로잉 들어가기 전에 하체 그대로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쭉 뒤로 내 힙을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자 밀어주면서 딱 축을 잡고 난 다음에 천천히 내려와서 여기서 서두르지만 않으면 아 문제 없어요. 자 서두르지 말고 역지 왔을 때 몸통으로 같이 돌리면서 턴하면서 이렇게 손이 나가죠. 자 여기까지가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실제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배우신 학생이 얼마 안 되셨는데 스윙이 아주 정교하고 이뻐요. 한번 모셔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